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서울의 유해 펀터즈입니다. 제가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가장 내가 즐겨 읽고 아끼는 베스트 10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한국상공의 UFO라는 책과 충격 놀라운 UFO 촬영법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대한민국 UFO 역사의 가장 명저서,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아주 그냥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UFO 신드롬이요. 요 책은 한국 UFO 연구협회 맹성렬 회장님이 쓴 책이죠. 예. 요 책인데요. 예, 이 책이 이제 UFO 신드롬인데, 이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나온 애가요. 이게 이제 아마 1990년대 나왔을걸요, 이 책이. 여기 보면은 초판이 1995년도. 1995년도에 이제 요 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또그 재본이랑 디자인이 바뀌어서 이렇게 또 책이 더 두꺼워져가지고 2차로 나왔죠. 그래서 요두 번째 나온 책은요, 요거는 언제 나왔냐면은, 요것이,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요. 요게, 2003년도. 그러니까 이 책은 1995년도에 나오고, 이게 1차, 그리고 2차로 2003년도에 거의 10년 만에 또 책이 또 새로 나온 게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뭐 처음에 나온 책이라 너무 이 책의 디자인은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요 책이 이제 그거고요. 이제 요두 번째 나온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책은 이렇게 딱 양장본으로 딱돼 있어서 여기 보면은 뭐 그냥 뭐 사진, 칼라풀한 사진도 많고요. 예, 칼라풀한 사진도 많고, 이렇게 칼라풀한 사진도 많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맹성렬 회장님이랑 세계적인 그 UFO 연구가 스티브 맥카비 박사 뭐 그런 사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이제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중간중간에 이또책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요런 이런 칼라 사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UFO 신드롬이라고. 이 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예, 그래서 이 책은 지금 딱 보면요,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뭐 아주 그냥 전 세계적인 뭐 UFO 웨이브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그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전 세계적인 UFO 웨이브에서 1950년대부터 60, 80년대까지, 80년대까지, 90년대 초반까지의 세계적인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사건, 그다음에 접촉자들 뭐, 그다음에 이제 UFO가 이렇게 숭배, 종교 형상을 띤 종교적인 그런 거, 예. 그다음에 납치됐다는 사람들 아주 자세하게 책에 보면 아주 자세한 진짜 교과서입니다. 예, UFO 신드롬. 아마 보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이 UFO 신드롬을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추천하는 그런 도서가 되겠습니다.